디디딩. 안녕하세요, 디디딩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3D 펜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소개해볼까 합니다. 취미생활 하시기 편하게 각 도구마다 나름의 꿀팁과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작업할 때 사용하는 손가락 코팅 장갑입니다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왼손만 착용합니다. 이 장갑의 용도는 손 보호용도 있지만 뜨거운 필라멘트를 손으로 고정하거나 눌러서 평평하게 다지거나 혹은 뜨거운 필라멘트를 만질 때 매우 유용합니다. 두 번째로 제가 사용하는 3D 펜입니다. 기종의 이름은 흰색이 RP800A이고 하늘색은 유펜톡 3D 펜입니다.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 느낌표 아이콘을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작업할 때 사용하는 연마용 줄입니다. 가끔 사포처럼 작품 단면을 구석구석 부드럽게 갈 때도 사용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곳은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뜨거운 필라멘트를 다듬을 때 사용합니다. 네 번째로 작업할 때 사용하는 터보라이터, 캔들라이터입니다. 캔들라이터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일반 라이터를 사용할 때보다 더 깊숙한 곳에 열을 가할 수 있고 사용하는 동안 손이 뜨겁지 않습니다. 그리고 터보라이터는 빠르게 필라멘트를 녹일 때 사용합니다. 다섯 번째로 작업할 때 사용하는 다리미 인두기, 온도 조절 인두기입니다. 우선 온도 조절 인두기는 200에서 400도로 조절할 수 있고 저는 주로 200에서 210도를 두고 사용합니다. 6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팁이 있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합니다. 주로 다리미 인두기로 넓은 면을 다듬은 후 후처리용으로 사용합니다. 그리고 다리미 인두기입니다. 가장 높은 온도로 두고 사용합니다. 주로 초벌 작업을 하거나 넓은 면을 작업할 때 사용합니다.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용 후 더러워진 다리미 부분을 닦을 땐 뜨거운 상태에서 휴지로 닦으면 잘 닦입니다. 더욱 자세한 리뷰는 오른쪽 상단 느낌표 아이콘 카드를 눌러 확인해보세요. 여섯 번째로 작업할 때 사용하는 미니 니퍼입니다. 주로 3D펜에서 나온 필라멘트 끝부분을 자를 때 사용하거나 제작물을 잘라서 조립할 때 사용합니다. 하나 있으면 매우 유용합니다. 일곱 번째로 작업할 때 사용하는 트레이싱지입니다. 이렇게 샤프로 밑그림을 그린 후 그 위에 3D펜을 사용합니다. 필라멘트가 마른 후 뜯어내면 깔끔하게 필라멘트만 뜯겨 나옵니다. 마지막으로 미니 선풍기입니다. 뜨거운 필라멘트의 형태를 빠르게 고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. 디디딩. 드디어 모든 리뷰를 다 끝마쳤습니다. 뭐 여기 있는 모든 게 필수 도구는 아니고 그냥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을 3D 펜 작품 만드실 때 참고하시라고 만든 영상입니다. 그동안 댓글로 인두기 꿀팁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정말 많이 해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나마 팁을 좀 드리자면 인두지랄 부분을 좀 두텁게 제작하시면 편합니다. 그렇다면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또 디디딩.